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는 연신 싱글벙글이다. 긁어줘야 좋다고요. 처음에 살 때는 막 구두구두 말 잘 듣고 좋구만. 아이 잘생겼어 야가. 얼굴도. 아 달게야요. 너는 야, 너 내 말 잘 듣고 밥이랑 많이 주고 그저께. 너는 나를 잘 사게 하여. 그래야지. 할아버지 난리야. 밥도 많이 잘 주지도 않여. 할머니한테 잘해요. 할머니한테 잘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물길까지 건너오느라 고생한 소에게 두런두런 얘기를 해주면서 부부는 행복하다. 소가 들어오고 첫 휴일. 이번 주도 거르지 않고 제철씨 내외가 왔다. 나는 제일 먼저 소 구경부터 하는 며느리다. 제철씨도 새 식구 소식에 표정이 밝다. 아직은 낯선 사람이 두려운 모양이다. 소 좋아? 좋아, 이게 좋게 생겨가지고 좋아, 이뻐. 이뻐. 소에게 잘 보이는 법을 아는 제철씨다. 제철씨. 좋아요? 아, 소 좋아요? 엄지 손가락을 번쩍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는 제철씨. 그런 아들을 보니 할아버지도 흐뭇해진다. 그날 밤. 아버지 술 한잔 따라가지. 새로 소도 들여오고 제철씨도 하룻밤 자고 간다고 하니 기분이 좋은 할아버지가 약주를 드신다. 술을 꿀꺽꿀꺽 만나게도 마시는 할아버지. 아, 맛있다. 네가 반응을 맛있어. 늘 마시던 술인데 아들과 같이 있어서인지 오늘따라 맛이 더 좋다. 너도 조금만요. 참 반듯하게 자란 제철씨다. 오늘은 잔소리 대신 안주를 챙겨주는 할머니. 낮에 일 되게 있으신 게 한 잔씩 먹고 못 마시는 술까지 한잔 마신다. 아이고. 따라주기 바쁘게 먹냐. 한 잔 더 먹어야겠구만. 먹는다. 내가 한 잔. 아, 그만 먹어. 받아봐. 아, 뭐. 받아봐. 한 잔만 줄게. 엄마. 괜찮아.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우리 아들이가 맞춰준 게 시원해. 시원해. 네가 맞춰줄게. 말은 못해도 늘 살갑게 마음을 표현하는 아들. 그래서 더 가슴을 아프게 만든다. 평생 죽어라 일했지만 녹록치 못한 살림에 마음껏 뒷바라지 해주지도 못했다. 지금도 그저 힘들면 고향으로 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무능한 부모인 게 죄스러운데 표정만으로도 엄마의 마음을 읽은 제철 씨가 눈물을 삼키려 애쓴다. 너는 이 우리 집, 여기 엄마 집에 왔다 가도 엄마가 맨날 걸려 잘 갔는가 싶어. 걸려. 엄마의 울음에 결국 제철 씨도 참던 눈물을 쏟아내고 만다. 그저 서로를 생각하면 불쌍하고 안쓰러워 조금만 건드려도 눈물을 보이는 가족. 둘이 부지런부지런 벌어도 먹고 살고 돈 모여서 사랑이 싸우지 말고.
목이 메는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한다.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살다 보살게 해서 다시 살게 해. 부모처럼은 살지 않게 하려고 애써 가르쳤지만 장애란 벽에 부딪혀 공장에 세차장에 힘들게 일을 하는 아들이다. 제들아 부지런부지런 노력이 있어. 둘이 건매어지고 살 생각이니. 둘이 열심히 일해가며 알뜰히 살고 있으니 잘 살 거라 믿고 있지만 세상 살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 더구나 아들 며느리에게는 더 힘든 고비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고향을 지키고 있다. 며칠 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송순문 할아버지. 그동안 일이 많아 아침 산책을 통 못했는데 오랜만에 노를 저어 호수로 나간다. 잔잔한 호수 위에 굽이굽이 솟아있는 산봉우리들. 오랜만에 아름다운 호수 풍경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간다. 갔다 오면 끊어져 버린단 거야. 젊은 사람들이 그냥 우뚝뚝 쳐지면 끊어져 버려. 쳤는 것도 이게 진득이 이렇게 성공이 안 된다. 노를 젓는 요령에도 세월이 느껴진다. 산책을 하던 할아버지가 어느 봉우리엔가 배를 댄다. 이 인근 감나무 중 가장 실한 감나무다. 나무가 다치지 않게 잔가지 몇 개를 자르는 할아버지. 꽃가서 뭐 하시려고요? 이놈을 이제 놓아가지고 습기 있는 데다 이놈을 묻어놓아요. 묻어놓다가 귀엽나무가 이제 완전히 물을 넣었을 때 이놈을 가지고 끊어서 이제 적을 붙이면 그냥 금방 살아요. 잘 살고. 지금 붙여서는 안 되고 땅에다 이제 묻어놨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완전히 귀엽나무가 물을 찌게 그쪽에 붙여야 한다는 거. 잔가지 몇 개만으로 감나무를 옮겨 심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반일만으로도 바쁠 텐데 무엇든 심고 가꾸는 걸 좋아하는 할아버지는 새로운 일거리 하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놈 벗으라고. 집에 오자마자 잔가지를 정리하는 할아버지. 늘 그렇듯 그 곁에 할머니가 계시다. 감이 얼마나 크고 좋하니 맛있고. 이게 눈이잖아. 이것이. 그게 성어다는 못이요. 요거 눈 이런 것이 붙었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응, 이게 눈이. 요것이 이렇게 요런 것이 있어야지. 눈이 있어야지. 이렇게 눈이 있어야 요런 것에서는 안 지르나 이런 것은. 이건 이제 강 꼭대기잖아. 응.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걸릴 거예요? 여기서 척을 붙여서 그지 그러면 3년이면 열어요. 3년도 더 있어야 할 거. 아, 3년이면 딱 연장. 요것이 3년 되었는데 올해 열판이야. 이렇게 붙인다는 게 3년 되었는데 올해는 이제 열판이야. 이렇게. 아, 이것도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게 이렇게 끊어가지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3년.